오늘 처음 뵙는데요. 서울 좋은 치과 보철과의 김양수라고 합니다. 저희 두 명이서 이렇게 파일럿을 몇 번 해가지고 이게 정규 편성 느낌의 이제 새로운 메인이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네, 재미나게 좋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제 부르시더라고요. 리허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막 하자 그러셔가지고 술만 먹었어요. 지금 촬영할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눠주세요. 좀 했죠. 아, 막 혼자서 막 하시더라고요. 빗줄 그으시고 막 검색해서 공부하시고 그러시길래 아, 나랑은 좀 타입이 달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은 뷰티필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플로우 블레진을 요새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블레진의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패커블 레진을 많이 사용하셨었는데 요새는 보통 레진 시장의 한 70% 정도가 플로우 블레진 쪽으로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저는 패커블 레진만 쓰던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흐르던 플로러블을 제가 경험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국산 플로러블 이렇게 샘플로 받아서 좀 써보고 아직은 이걸 왜들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플로러블도 제품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서비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통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하면 뭐 한 다섯 개에서 뭐 여덟 개, 열 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잘 안 떨어져야 되고 색상이 좋아야 되는데 뷰티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일단은 탈락률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고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도 다른 거 쓸 때에 비해서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아 이거는 참 버리기가 어려운 꼭 써야 되는 레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품의 구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한 줄이 한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쉐이드 하나의 흐름도에 따라서 아니면 필러 함량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써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 보여서 저는 좋더라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한 것도 있는데 안 빠지네. 버리지 않고 써야 되는 성질 나온다. 성질 나온다. 아, 정리 좀 해. 네. 먼저 한번 말씀드릴 게 처음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일단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리지. 이건 버리고 야, 그거 버리면 안 돼. 주소 빨리. 이게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몰랐어. 예,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쓰다 보니까 얘가 자꾸 막혀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거 F10 한번 쓰고 나서 그냥 아니, 놔두면 아니 근데 팁은 원래 여러 개 있잖아. 아 팁은 아니야? 여러 개 있고 당연히 바꿔주면 좋은데요. 얘 한번 쓰잖아 이렇게 짜서 가만히 놔두면 줄줄 셉니다 이거. 아 딴 거보다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쓰는 게 F10인데 얘만 이렇게 몽당 연필처럼 혼자 다 달아 있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뒤집으면 이게 마개더라는 거죠. 아 이게 팁이네요. 이게 뭐 검 쉐이드? 이게 치경보호가 너무 많이 올라간 환자들에 아. 쓰는 용도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원이 A2에 F2를 달라고 하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제가 이걸 막 칠해가지고 큐어링 하기 직전에 너무 약간 색깔이 이상한 거죠. 저희 직원 얼굴 한번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직원 나가. 직원 나가. 간 큰 원장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인젝터블이라고 있는데 얘는 흐름성이 거의 없는 거. 그 다음에 F2, F3가 있는데 교환면 쪽이나 이런 외부에 쓰는 그런 재료고 F10이 이제 베이스 용도로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와동의 모서리 부분, 라인 앵글 부분에 얘를 발라서 날카로운 부분을 둥글게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깊어서 적층을 해야 될 때도 얘를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고 적층법으로 충전을 하게 되죠. F2나 F3를 서비컬에 추천을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뷰티필 인젝터블 네. 이걸 서비컬에 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이 정도의 플로우가 서비컬 하는데 조작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나만 쓰시는 거네요?
요것도 있긴 한데 네. 플러스 네. 플로 플러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플로우가 네. 높은 편이라서 네. 오히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네. 내 취향은 이거.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다 취향이 다양하고 근데 다 다르니까 그거를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입맛에 맞으면서 필러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필러 함량은 좋고. 이렇게 두 개가 많대요. 부치부에는 이제 교합면 쪽에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제가 이걸로 전지부를 해봤는데 투명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프록시말에 조그만 캐리어스들은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인젝터블 같은 경우에는 흐름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지부 파절 같은 거 우리가 보통은 쌓아올리는 게 필요한 레진의 특성이 필요할 때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쭉 짜서 살짝 이거는 인스트루먼트로 다듬을 수도 있을 정도의 흠성이기 때문에 툭툭 쳐가지고서는 적층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뷰티풀 플로우 여러 종류의 흐름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인젝터블, F2, 이쪽이 F3, F10 이 네 가지를 한번 흐름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거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려야지.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딴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는데 본연관 때 또 너무 공부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멋쟁이. 아무 말도 못할까봐. 일단 레진에 대한 리뷰 논문이었는데요. 2016년도 논문인데 그냥 레진의 중합 수축에 대한 걸 정리한 거. 리뷰 논문? 네. 수축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필러의 함량에 따라서 수축이 달라진다. 필러 함량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예, 모노머 쪽의 양이 줄어드니까 중합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러가 50%가 들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모노머가 50%고 그 50%에 10%만 중합 수축이 일어나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필러가 70%가 들어있으면 3%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대신에 필러가 많이 들어가면 장점도 중합 수축 면에서는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할리싱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너무 뻑뻑한 것도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합 수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그런 재료 자체만의 물성이 아니라 적층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C팩터랑 관련이 있는 건데 C팩터가 기억나십니까? 네. 보통 C팩터라고 하면 이게 그 적층 면의 개수 결국에는 좀 깊을 때 나눠서 중합까지 처리하자 네. 그 얘기인데 네. 맞아요. 네. 너무 어렵게 제가 이런 걸 어차피 편집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